안녕하세요. DJ 랑카 랑카 브랑카 인사드립니다. 회식했어요? 노래방 갔어요? 사장님 갑자기 신입사원 블랑카 노래 한 곡 들어보자 했어요. 어 사장님 저 노래 못해요 했더니 사장님 갑자기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들어간다 했어요. 어 사장님 저 노래 진짜 못해요 했더니 사장님 블랑카 아버지는 동퍼요 그렇게 잘 펄 수가 없어요 했어요. 아 노래 못하면 아버지 갑자기 동퍼입니까?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토크 더 트로트.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 두 분은 말이죠 노래방을 네. 많이 좋아하시나요 혹시? 아 뭐 사실 네네. 노래방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뭐 김성수 씨 같은 경우는 혹시 네. 노래 애창곡이 혹시 있나요? 그럼요. 그러면 가면 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요거 한번 딱 부르고 그 보신다. 네. 그다음에 가창력을 뽐내기 위해서 네. 세월이 가면 너를 위해 뭐 이런 거. 아 너를 위해. 아 이제 여기서 자 철규 씨 박수. 네.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람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근데 저는 한 소절 네. 부탁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안 시켰으면 네. 큰일 뻔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노래방 얘기를 하냐면은 네. 이 노래방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나서 사실 주위에 보면은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도 노래를 잘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맞아요. 진짜 실력파들이 많아요. 정규 네. 코스였던 것 같아요. 다들 한잔 하시면 노래방 가는 거는 당연한 그런 그렇죠. 코스였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노래방이 이 대한민국에 언제 들어오게 된 건지. 그러니까 네네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가요 반주기라고 네.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판매가 됐던 그 기기들인데 이 기기들이 90년대 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녔잖아요. 그때까지는 이런 반주기의 노래를 부르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기타를 치거나 그렇죠. 기타가 없으면 네. 젓가락 반주를 했죠. 이거 네 막걸리 집에서 네. 그러느라고 상이 다 패어 있는 술집만 가면 상이 다 패어 있고 젓가락 네. 다 구부러져 있고 숟가락도 이상해져 있고 네, 네. 그리고 가끔 이제 기술이 좋은 분들은 숟가락 두 개를 나란히 들고 숟가락 반주를 막 해요. 야, 이거 손가락 손가락 튕겨가면서 예. 맞다. 그리고 뭐 이제 김성환 씨 같은 경우는 손바닥 반주도 막 하시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노래를 불렀었는데. 네네네. 그런데 이제 90년대 초에 일본에서 이 기기가 넘어와요. 그때 그 가라오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네네네. 사실은 이 노래방 기기에는 굉장히 재미난 얘기들이 많은데 1971년에 네네. 그 일본의 무명 밴드 드러머로 술집에서 이제 반주 아르바이트를 그걸 갖다 이제 일본 말로 오브리 뭐 이런 식으로 아, 이제 그 오브리 일본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브리. 네. 네, 그랬던 그 이노우의 다이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이스케.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단골 손님이 부르면 출장을 막 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출장 갈 때 이거 갖고 간다는 게 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갖고 가?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동식 반주기를 만들어요. 아. 그래서 이 이동식 반주기의 이름이 가라. 그러니까 가짜. 가짜. 아 가라가 가짜란 뜻이죠? 오케 오케스트라. 오. 가짜 오케스트라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이제 개발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를 특허권 등등을 이제 등록을 안 해놨다고 합니다. 아 일본에서 예,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출원을 안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거 보고 만드는 건 기가 막히잖아요. 아, 빠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편화돼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일본 기기보다 우리 기기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기로 알아준다는 그런 사실. 아니 그러면 만들기는 일본에서 만들어놓고는 우리나라가 특허를 내가지고 예. 우리나라가 거꾸로 일본에서 수출하고 실제로 천억 원 규모의 그 노래방 기기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노래방 기기를 잘 만든다고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기기가 발전을 하면서 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회식이 끝나고 나면은 2차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노래방 노래방 예. 마치 공식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 이런 공식으로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평론가님 못 하시잖아요. 맨사니까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사실은 뭐 일단 회식 딱 시작하면은 네. 식사를 하면서 그렇죠. 폭탄주를 막 돌리죠. 그리고 2차에 가가지고는 이제 또 뭐 맥주 같은 거를 하면서 3차 로 노래방을 가는 게 이제 특히 남자들 회식에서는 이제 기본 공식이 됐는데 네네.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계속 마시는 것도 한국에만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꼭 마지막에 갖다 노래를 그렇게 부르면서 새벽까지 그렇게 슬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게 이제 네. 너무나 독특한 문화다. 네. 그래서 아침에 또 가서 또 출근해가지고 제대로 또 일을 하고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그렇죠. 네,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체력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저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때부터 이제 노래가 듣는 문화가 아니라 네, 부르는 문화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르는 문화로 바뀌었을 때 임재범의 고해를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네. 편안하게 붓고 편안하게 같이 즐길 수 있는 노래. 네네. 그게 트로트 많은 게 없죠. 아, 그래서 오히려 부르는 네. 트로트가 돼서 트로트가 더 사랑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네. 실제로 노래방 기기들이 트로트 산업을 뒤에서 떠받친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보면은 딱 노래방에서도 젊은 세대들도 분위기 띄울 때는 전부 트로트를 좀 부르는 그럼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로.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90년대에 정확히 말하면 1988년서부터 이제 트로트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런 그 흐름들이 생기는데 4대 천왕이 나타나잖아요. 아~ 4대 천왕. 누굽니까? 현철. 네. 그 다음에 송대관. 어. 태진아. 서른도. 이야. 이 4대 천왕이 예, 뭐 결과적으로 트로트계를 갖다 꽉 잡게 된 그런 상황이 네. 벌어져요. 그중에 가장 사실 이제 오래전서부터 활동하셨던 분이 어떻게 보면 현철. 제일 큰 형님이시죠. 예, 큰 형님. 네. 아, 제일 큰 형님이세요? 현철 씨 데뷔하실 때 그때 남진 나오나의 세상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밟혔죠. 초기에는. 밟혔다고 표현해도 됩니까?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그때 그 데뷔를 딱 했는데 알아주진 네. 않는 거예요. 너무 남진 나오나의 남공불락의 그런 네. 솔직히 말해서 현철 씨 같은 경우는 구수하고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세잖아요. 그런데 남진의 화려한 외모, 나훈아의 남성적인 네. 이게 양대삼리기였을 때 낄 데가 없었죠. 그 구수한 느낌이 요 노래가 딱 떠오르네 저는. 네. 선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예.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다시 노래방 가서 배틀 한번 떠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현철 씨가 네네. 이제 69년에 네. 그 28살의 나이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이분이 부산 출신이에요. 네, 부산에서 네. 현철과 벌떼들이라고 이제 일종의 팝송 카피 밴드를 했어요. 아니, 밴드를 하셨던 거예요. 현철 씨는 지금 계속 활동하고 계시고 네. 벌떼들은 어디 갔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왕벌인 그 현철 씨가 네. 독립을 했기 때문에 벌떼들은 상상이 사라진 거죠. 아이쿠야.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팝송 카피 밴드를 하면서 연명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밤무대를 전전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밤무대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노래가 없는 사람들이 네. 연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좋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분위기가 바뀐단 말이에요. 팝송도 카피해가지고는 안 되게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 가요들이 막 사랑받게 되고 하니까 네. 그 어림에 이제 자기의 야심찬 곡을 발표를 하는데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이 노래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빵 네. 뜨면서 이제 현철의 시대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나비인가 봐. 뭐, 청춘을 돌려다오. 이 청춘을 돌려다오도 진짜 이 리메이크 곡인데도 그렇지. 너무너무 사랑받았고요. 그리고 봉선화 연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봉선화 연정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가요대상인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현철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들어보니까 전부 제가 다 아는 그런 정말 쟁쟁한 히트곡들이 정말 많네요. 예. 네네. 근데 이 현철 씨 같은 경우는 진짜 노래를 내서 이제 반응이 올 때까지 일정한 시기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또 한 번 일정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현철 씨의 그 독특한 보이스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정말 독특하게 네. 부르셔요. 그러니까 네. 이제 더 오랫동안 사랑받고 안 지나서는 당신 생각 같은 경우 있잖아요. 80년대 초에 나왔던 노래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도 CF에 인용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은 또 동남아시아나 이런 외국에서도 이 노래를 갖다가 너무 좋아한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생명력이 긴 거예요. 그리고 또 리메이크를 해도 이분의 목소리를 리메이크하면 완전히 다른 곡이 됩니다. 근데 현철 선배님이 부르면 원래 현철 선배님이 부른 곡으로 착각할 맞아. 정도로 현철 꺼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저는 아~ 청춘을 돌려다오 그 곡이 네네. 현철 선배님만 부르신 줄 알았어요. 다른 분들이 다 리메이크 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나훈아 선배님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워낙에 개성이 강하게 부르시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처음 알았네요. 네. 근데 이게 청춘을 돌려다오가 네. 나훈아 선생님이 부를 때는 굉장히 참 구성적이에요. 느낌이 좀 슬펐어요. 슬프고. 근데 어? 현철 씨가 딱 부르면 굉장히 이게 뭐랄까 그 안에서도 뭔가 낙관이 있는 것 같고 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춘을 돌려다오도 실은 나훈아 선배님은 청춘을 좀 슬펐어요. 네. 정말 지나간 청춘을 그리워하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네네. 편곡이 그 현철 선배님은 이제 빠르게 네, 그 흥겹게 하시니까 청춘을 돌려다오 그러니까 흥이 나게 맞아요. 돼요. 이 노래 닦아가 또 박주희 씨의 청춘은 바로 지금 현대판입니다. 네, 네. 아, 네. 이 쉬운 네. 가사와 또 그 네. 연이은 히트곡들이 이렇게 현철 씨를 이제 부둥 이렇게 올라가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가 봉선화 연정이에요. 그러니까 현철 씨의 목소리에 딱 맞는 곡이고 현철 씨의 아주 유니크한 창법이 너무 잘 어울리고 또 중간에 아까 표현하셨듯이 톡 하면서 이런 변화들이 아주 막가에스럽게 살아나는 곡이어서 88년도에 이제 나왔는데 그의 모든 가요 대상을 다 휩쓸고 현철의 전성기를 만들어준 거죠. 제가 아까 그 좀 불렀을 때 느낌이 안 살았거든요. 네. 봉선화 연정 이 느낌 맞나요? 이게 목이 이렇게 뒤집어져야 될 텐데 사실은 이게 네. 네. 아니, 도전을 해볼게요. 도전 네. 봉선화 연정 아니 흥은 살렸어 흥은 네네네. 여기는 좀 쳐졌는데 아니, 네. 흥이 살았어. 제가 보니까 신뢰가 안 돼요. 이 진짜. 현철 선생님의 목소리는 그 개그맨 중에서 왜 성대보 잘하는 정성호 씨 이런 사람도 흉내를 못 했거든요. 맞아요. 흉내가 네. 안 돼요, 그 선생님은. 네. 일단은 아... 잘 뒤집어지질 않아요, 목소리 자체가. 네. 아무튼 이 그 트로트의 4대 천왕 이야기 이제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네. 특히 그중에서 맏형격인 현철, 네. 나훈아 씨가 잠깐만요. 인정한 현... 예. 네. 요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아, 왜냐면은 네. 내용들이 지금 너무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많은데 요 4대 천왕 들어가면은 여기 분들 지금 퇴근 못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예. 자, 다음 시간에 또 풍부한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우리 투머치 토커 김성수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다음 시간에 저희 토크 더 트로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